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조 중증에 대권병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국회 상황을 잠깐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국민 목이 민망하다. 또 사드 배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자 새누리당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저는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을 제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도 합니다. 중증의 대권병에 걸렸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밤에는 의장실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새누리당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새누리당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김정재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국회의장이 이걸 사퇴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예. 어제 그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날입니다. 예. 특히나 그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면 아주 중대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날에 국회법에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그 개회사에서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들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예. 새누리당 찬성, 그 더불어민주당 반대 예.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첨예하게 그 대립 중인 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예. 이런 중립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께서 그것도 개회사에 넣는다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요. 지극히 부적절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의 네. 의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더민주 의견이 아닌 정세균 국회의장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 또 국민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그 사드 배치 반대였습니다. 예, 예.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도 얼마 전에 찬성으로 정했고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 중이고 국민의 의사라는 지금 미명하에 본인의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주장을 저는 그대로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의견 어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를 하는 건 사실상 반대를 하는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병우 민정수석 네. 때문에 그 논란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 이 말씀도 국민 생각 아니라고 그것도, 생각하세요? 그것도 국민 생각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느 한쪽만을 대변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 체어맨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스피커다. 국회의장도 네.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의사가 있다면. 그 입법부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예? 정책적 의견을 말했다. 나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제 특히나 저희 그 국회의장 방에서는 사드 문제는 안보의 문제지 정치의 문제도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장난이고 궤변입니다, 사실. 말장난이라고 보세요? 네, 말장난이 궤변이죠. 자, 정치적 의견. 어떻게 사드 문제가 예. 정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들이 여야가 이렇게 지난 몇 달 한 달 이상 또 국민들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나눠야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모든 것을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공수처 신설 문제 등등 다 정책적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정치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과거의 네. 국회의장들도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예, 예. 새누리당 출신의 의장들도 주장을, 이런 주장들을 했었다. 2008년에도 예.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런 주장을 정,
소위 말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내 대표였던 지금 현재 정세균 의장이요. 예. 정세균 의장님이 거칠게 항의하시면서 그것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8년 당시 박건영 의장한테 한 정세균 대표의 말을 보면요. 예.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으흠. 그래서 국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태풍을 지켜달라라는 강독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지 예. 한나라당의 국회의장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2008년 발언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거칠게 보통 이제 이런 논란들이 항상 있었어요. 있으면 네네. 거칠게 네.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반발하고 보통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네. 채통도 중요하고 또 그분의 어떤 논리도 크게 틀리지 않다 싶으면은 지금 항의하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전원이 퇴장하고 지금 추경안 빨리 심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 보이콧하고 일정이 전면 멈춘 이 상황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일관되게 요구한 게 추경안 처리입니다. 예. 추경안 처리가 급하니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추경안 통과를 시키고 다시 국회를 열자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만약에 지금 당장 사과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재발 방지 약속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상의 말은 절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 입장이신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그렇죠. 예. 추경 통과가 민생을 돌보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사과 없으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새누리당은? 아니죠.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가 급하니 예.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의장에게 넘겨서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부의장에게 넘겨라. 네, 주장입니다. 추경 통과가 급하다라는 게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과가 네. 없으면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럼 계속 보이콧 또 사퇴 촉구 이건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추경 통과를 먼저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는 나중에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하시겠다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입장을 네. 확인하는 것으로 하죠. 김정재 원내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이었습니다.